제일 동포 3세이고 국적은 한국입니다. 그러면서 저 자기 자신을 그 소개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국 국적의 제일 조선인 3세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건 좀 국적 문제 복잡할 수 있는데 저쪽에서는 조선이란 말, 특별한 말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일본에서 당연히 3세이기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고향 경상도인데 경상도에서 일본으로 건너셨고 아버지 어머니도 일본에서 태어났고 저도 일본에서 태어났는데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조선학교를 계속 다녔고 지금은 영화 작업을 기본으로 하면서 또한 뭐 방송이라든지 그런 걸 인터넷 방송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하늘새 심포니 영화가 일본에 있는 조선학교 학생들 고급 3학년식이 고3 때 북으로 수학여행으로 다닙니다. 그래서 그걸 2주일간 다니는데 그걸 다큐로 찍은 것이 하늘새 심포니이고 거기서 학생들이 말하는 말 그리고 참 노래가 좋아하는 학생들이어서 계속 노래를 부르거든요. 그래서 북의 동포들의 하는 한마디 한마디 이런 것이 정말 하늘새처럼 그런 그리고 심포니가 마치나 심포니가 울리듯 그런 인상이 있어서 하늘새 심포니로 제목을 달았습니다. 아오라는 한자가 있는데 그걸 그 하늘새하고는 좀 다르죠. 파라다, 파랗다 이런 아오인데 거기에 공이라는 한자를 붙이면 창공이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늘색을 표현하기도 하죠. 그리고 아다시피 하늘을 보면은 그날마다 색이 다르거든요. 그 흐릴 때도 있고 파랄 때도 하늘색처럼 맑을 때도 있고 우리 제일 동포들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 속에서도 하늘색처럼 맑은 그러한 바란 희망을 가지자 그런 뜻을 담아서 하늘색으로 그렇게 했죠. 그 무엇보다 북의 동포들이 제일 동포 학생들을 마중을 잘 해주고 그리고 뭐 친형, 친누나, 언니처럼 고민도 들어주고 그럼 너 이렇게 하면 어떠냐 이렇게 상담을 해주는 그러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았거든요. 그런데 많이 감동을 받았고 인상이 깊죠. 근데 영화를 만든 계기에도 관련된 이야기로 됩니다만 일본에서는 북에 대한 정보가 뭐 악성전밖에 없거든요. 아마 한국보다도 심한 거예요, 일본이. 그래서 그 북하고 조선하고 관련돼 있는 학교, 조선학교 해서 계속 조선학교를 차별하고 하거든요. 여러분도 알듯이 일본에서는 최고도의 압력과 제재를 북에 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는 북의 국가에 대한 제재를 할 내용이 하나도 없거든요. 모두 해놨으니까. 그래서 할 일이 없으니까 일본에 있는 조선학교 학생들한테 정치적인 탄압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모르는 일본 사람들이 그걸 들어서 아 조선학교라 하면 북하고 관계되어 있는 학교다. 아 무서운 학교일 수 있다. 거기서 뭐 교양, 사상 교양을 하는 그런 학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저에 있어서는 나도 조선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조선학교하고 나라, 조국하고의 관계라는 것이 참 중요한 관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역사적인 70년이 넘는 역사적인 관계가 있어서 지금 조선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하는 뜻에서 이 영화를 만들었고 어쨌든 조선학교와 북하고 그 뭐랄까 떼어서는 생각 못하는 존재 그런 것을 이 영화에서는 담았어요. 예. 그렇죠. 이거 2016년에 처음 일본에서 공개가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DMZ 국제영화제 여기에 나가게 되었고 또한 미국의 영화제라든지 재미교포사회에서도 상영회 모임을 계속 했거든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전혀 아까 얘기한 듯이 북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까 이 영화를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항상 뉴스에서 보고 있었던 거하고 다르구나 하는 것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놀랬고 본 사람이 계속 다른 사람들을 친구들을 불러서 두 번 세 번 보러 오고 그렇게 한 것이 인상이 깊고 또한 일본에 사는 양심적인 일본 사람들은 일본 제일 동포들의 존재 자기 가까이에 제일 동포들이 있는데 그것 자체를 몰랐다는 것에 자책감을 많이 느끼고 대학생들이다 일본 대학생들이랑 많이 눈물을 흘리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는 관심이 없었던 거죠. 원래 관심이 없었던데 이 영화를 봐보니까 엄청 궁금한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 끝나고 지리운다 집에 하는데 계속 질문이 나와서 한 시간 넘어서 지리운다 하거나 그런 것도 있었죠. 먼저 국적에 관한 문제, 일본의 초등학교가 몇 개 있느냐, 그래서 교과 과정이 어떤 거냐, 졸업생들은 어떻게 어디에 취직하냐 이러한 뭐 사소한 문제까지 정말 많은 질문들을 받았습니다. 예. 조선에서는 아직 이 영화를 못했어요. 예. 기회가 있으면 하고 싶은데 뭐 부하가 나죠. 예. 그 조선에 대해서 북에 대해서 제재할 내용이 없다고 제일 동포들을 전체적으로 탄압하고 압박하는 그러한 상황인데 법적으로 수출입에 관한 법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조선에서 뭐 가져오면 안 된다 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도적인 자원은 제외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쪽을 방문하고 거기서 자기 가족들이라든지 현재 후배들한테 뭐 작은 이런 배지라든지 선물을 사오는 거죠. 이거 완전히 인도적인 자원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무시해가지고 다 몰수하는 너무나 뭐 인권 침해라 할까 그러한 상황이 최근에 벌어져서 이에 대해 정말 분격하고 있고 이 문제는 일본 사회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도 그렇고 지금 최근에 한국에서 시민단체들이 그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UN 인권위원회한테 그걸 공고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정말 그렇게 해서 일본 정부가 지금 실시하고 있는 비인도적인 인권 침해에 대해서 많은 세계에 알려 나가야 한다. 저 자신도 그러한 뭐 활동을 하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네. 그렇죠. 이번에 부천에서 아홉 편 영화가 북의 영화가 상영이 된다. 이렇게 4월 27일 아니야 평창 올림픽부터 시작을 해서 4월 27일에 남북 정상회담이 진행되고 북미 회담이 진행되면서 이제 뭐 많이 체육 교류 근데 이번에 처음 문화 교류로서는 처음으로 될 수 있는데 이런 데서 영화를 한다. 근데 그걸 소개할 사람들 특별히 없거든요. 평양 국제 영화 축전에 참가한 사람들도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영화 거기에 평양에 영화제도 참가를 했고 북의 영화들도 이제까지 많이 보고 왔기 때문에 이번 영화제에 불려서 뭐 토크를 한다든지 또한 영화를 통한 뭐 평화, 통일 이런 곳에 포럼을 오늘도 진행이 되는데 그 포럼 뭐 강연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찾아왔죠. 네, 그렇죠. 2010년하고 2014년 두 번 참가를 했고 그때 한 번은 받았고 한 번은 초청작으로 찾아가게 됐죠. 아 그러니까 평양 국제 영화 축전은 한 100여 편의 영화들이 상영이 되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 원래는 그 불법불가담 국가들 그러니까 냉전 시기에 뭐 사회주의 진영이냐 뭐 자본주의 진영이냐 말고 불법불가담의 국가들에서 이런 영화제를 하자 그렇게 나와서 이걸 시작하는데 어디서 할까 해서 평양에서 처음 1987년에 시작했거든요. 그게 지금 2년에 한 번씩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근데 옛날에는 소련 영화 옛날 소련 중국 유고 이러한 그래서 동독일 이렇게 되었는데 최근에는 뭐 그냥
프랑스, 이탈리아, 뭐 중동 영화도 나오고 포르투갈 이러한 많이 영화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시대는 평양 시민들도 정말 그 영화들을 보고 싶어서 엄청 영화관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영화제로 뚫고는 그런 거죠. 해외에서도 많이 감독들이랑 찾아오고 그렇게 하니까. 그렇죠. 계속 그걸 자기의 목표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영화를 통해서 이러한 문화를 통해서 어떻게 남북이 같이 할 수 있느냐, 그리고 해외 동포들이 같이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은 계속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정말 정세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런 걸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이제 어떻게 하면은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하는 것으로 협의회도 들어가고 있고, 이제 계속. 근데 갑자기 큰 합작을 하자고 하면은 나는 실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오래도록 분단이 뭐 70년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영화에서 무엇을 표현하는지 그런 것도 다르잖아요. 기술도 다르고 표현 방법도 다르고. 근데 갑자기 같이 하자 뭐 이런 거 이슈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보다는 장기간 그러한 활동을 해나가는 기술자, 그리고 감독들, 연출가들, 작가들의 협력을 시작을 해서, 그래서 많이 토론도 진행하고 작품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것을 진행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러한 사업을 계속 저 자신도 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의 보도가 너무 심한 거죠. 어쩌면 한국에서 지난 정권 때도 조금 심했지만은 그래도 북을 좀 어떻게 이해하자고 방송에서 좀 토론을 하거나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방송이 모든 방송 북을 완전히 뭐 거기는 뭐 덧재고 사람들이 뭐 죽어가고 뭐 하면 잡히고 조연당하고 뭐 계속 이런 걸 하거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래서 일본에서 하는 제일 동포 중에 그랑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계속 그런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걸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보는데, 아이고 안 되겠다. 나는 계속 북을 다녀오기 때문에 사실 북의 상황도 많이 보고 있고 그 사람들보다 훨씬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로 그걸 발신하는 활동을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얼마 전에 일본 텔레비 방송국에서 그 한번 출연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거든. 이런 토론을 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 도대체 지금 아베 정권이 사실 그 납치 문제를 해결을 하자고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지, 북하고 관계가 좋아질 것을 원하고 있는지 도저히 그건 아닐 것 같다, 그런 이야기도 했거든요. 그러면 절대 일본 방송에는 못 나가거든요. 아 이거 안 되겠다, 뭐 자기로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시작을 한 것이 바쪽이 TV이고, 아직 작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지속적으로 계속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박치기란 단어 자체가 이제 일본 사람들도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 제일 동포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뭐라 할까, 학생 시기 많이 기억나는 그러한 단어이거든요. 우리 학생 시기는 일본 고등학생들하고 싸움도 했거든요. 그때 뭐 박치기 이렇게 하고, 그리고 박치기란 단어 뜻이 원래는 박치기 하고 뚫고 나간다, 그러한 뜻이 있는 것 같아서, 이러한 사회의 모순이라든지 뭐 어려움을 뚫고 나가자 하는 뜻에서 이 박치기란 이름을 달았죠. 네.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그리고 그러한 동포들은 남북의 평화 동일, 그리고 일본하고의 아세아 평화 이런 것을 정말 원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의 실생활
네,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문제고 그렇게 안 되고서는 일본에서의 차별이라든지 그런 것도 없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평화 동의를 기원하고 있고 그러한 활동을 계속 진행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더 많이 북에 들어가서 일본이나 한국에서는 보도 안 되는 북의 평범한 일반적인 시민들의 모습이라든지 그런 것을 많이 전하고 같은 동포들이다 하는 걸 그리고 차이점이 있는데 그 차이점을 어떻게 같이 넘어서겠는가 이러한 것을 계속하면서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을 앞으로도 계속하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좋은 시기가 드디어 왔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가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공통점이 많죠. 근데 차이점도 있는 것 사실이죠. 근데 그 차이점을 서로가 이해하는 어떻게 하면 이해할 수 있는가 이러한 자세로 평화에 대해서 독립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은 앞으로 잘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러한 활동에 꼭 해외 동포가 있다는 거 그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 제일도 그렇지만은 재미 동포들도 재준 동포들도 전 세계의 동포들이 해외 동포들이 있기 때문에 남북 해외 동포들이 함께 만들어 나가는 우리 반도의 평화 독립 이런 것을 같이 생각을 해주시면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하죠.